오늘의 헤드라인 이슈입니다. G2발 훈풍과 노딜 브렉시트 해소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7개월 만에 217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1% 이상 상승하면서 640선으로 올라섰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협상을 타결하면서 1년 반 넘게 세계 경제를 짓눌렀던 미중 무역 협상이 일단락됐습니다. 오는 15일 내에 예정되었던 1,560억 달러 규모의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미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1.5에서 1.75% 사이로 유지하는 것으로 만장일치 동결했습니다. 내년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재선을 위해 경기 부양용 추가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셈입니다. 금융감독원이 13일 은행의 키코 피해 기업 손실액의 최대 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피해 금액과 배상 비율을 바탕으로 산정한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 원, 우리은행 42억 원, 산업은행 28억 원, KB 하나은행 18억 원, 대구은행 11억 원, 시티은행 6억 원 순입니다. 금요일 밤이면 항상 이분을 만날 수가 있죠. 바로 타라 시스템의 김종혁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시간으로요. 주식시장의 명암을 가려보는 시간이죠. 아싸 인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할게요. 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장, 오늘장 좀 웃으실 수 있었던 분들 많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예견해 보면서 인사 소식들로 가득 채워봤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인사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 1단계 무역 협상 합의가 나오게 되면서요. 오늘 코스피가 1.5% 상승을 했습니다. 2170선까지 단숨에 회복하는 움직임도 보여졌었는데요. 아무래도 그동안 우리 국내 증시를 짓눌렀었던 이러한 불확실성이 거치면서 연말 상승 랠리 이어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이 지수를 끌어올리면서요. 대부분의 업종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반도체 등 경기 민감주 회복세는 주목할 만하다라는 분석인데요. 하지만 이번 협상은 말 그대로 스몰딜이기도 하고요. 추가 협상 과정이 또 남아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이니까요. 이 부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그 지혜 모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인사 준비했습니다. 자,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 계속해서 살펴보셨는데요. 여러 가지 업종이 올랐고 그중 대표적으로 화장품주의 움직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반도체 금융주라든지 뭐 경기 민감주로 꼽히는 철강 화학주 모두 힘이 실렸는데 이 중국 소비 관련주인 화장품주 역시 오늘 좋은 흐름 보였죠. 왕이 외교부장의 첫 방한 소식에도 한알령 해제 기대감의 강세를 보였던 화장품주들이었는데요. 이 미중 무역 갈등이 완화되면서 중국 내 화장품 사업 공격이 본격화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 감이 실렸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쭉쭉 잘 갈 수 일들만 남아 있을지 지켜보도록 할게요. 아, 이어서 다음 세 번째 인사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떠날 땐 언제고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순매도의 행진을 보여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좀 우리 쪽으로 돌아오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역시 사랑은 변하는 건가 봅니다. 계속해서 최근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게 내년도 국내 증시 전망을 묻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늘었다라고 해요. 2019년까지 국내 증시가 워낙 안 좋았던 만큼 기저효과로 내년에 증시가 괜찮을 것이라는 기대가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증시는 미국의 다우지수가 역대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을 때에도 또 글로벌 증시가 호조에 이어가고 있을 때에도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었는데 그래도 내년에 대한 증시 기대감 외국인들에게서도 그러한 기대감 사라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인사까지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마지막 인사 소식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삼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삼바 춤을 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바이오 대장주로서 좀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이 나와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의약품 수탁 생산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등의
등에 있어서 성장 기대가 굉장히 커지면서 외국인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셀트리온과의 격차를 벌리면서 바이오 대장주 자리를 굳히고 있는 건데 그간 발목 잡아온 이슈가 있었죠. 분식 회계 이슈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줄어들면서 증권가에선 좋아진 일만 남았다라는 낙관론 떠올랐습니다. 물론 검찰 수사 계속되면서 지난 8월에는요. 시총 15위까지 떨어졌지만 최근 외국인의 매수세도 들어오고 있고 자회사 삼성바이오 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판매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어서 이에 따라서 증권가에서는 향후 삼성바이오의 성장성에 더 주목하는 분위기이네요. 자, 바이오 대장주의 왕관은 과연 어느 쪽으로 갈까요? 선의의 경쟁이 쭉쭉 이어지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오늘 거의 최초로 인싸 4개를 가지고 온 날이었는데요. 오늘 장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 이어서 다음 주 장에 있어서도 지혜 모아가실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올인싸 데이네요. 그런데 드디어 이 이슈를 전하게 됐습니다. 미중 무역협상 1단계 무역합의를 이루게 돼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환호를 보이면서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 이로써 2170원 선을 드디어 탈환을 했는데 또 이 기대감에 화장품주도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또 외국인의 마음은 참 갈 때 같습니다. 오라고 할 때는 안 오고 내년 증시가 이제 좀 좋아 보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가담할 자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이슈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드디어 바이오 대장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 계속 투자자분들도 지켜보고 있는데요. 저희 머니W도 지켜보고 만약에 그 자리에 온다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김종혁 전문가님은 어떤 이슈에 집중하고 계실지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전문가님, 먼저 첫 번째 이슈로 어떤 걸 콕 집으셨나요? 먼저 미중 무역합의의 외인 기관 한호 코스피 2170선 회복이라는 이슈를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협상 합의에 도달했다는 소식에 코스피가 2170선을 단숨에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코스피 지수는 이제 완전히 상승 추세로 돌아서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일에는 이 외국인 선물 계약이 이제 2만 3천 계약을 돌파하면서 어마어마한 선물 매수가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당일에도 이 4,800계약을 매수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이 선물은 시장의 선행 지표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보여주고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일시적인 기간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이제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으로 가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연말까지 혹은 그 이후에까지도 심리적인 저항선이 2,200포인트까지 또 그 이상으로도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 같은데요. 이 코스닥 시장도 이 거래소보다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당일 상승을 하는 모습으로 121선 추세선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이 상승 추세로 가는 신호를 보내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주식시장에서도 외국인과 매수, 기관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지속적인 상승장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상승세로 전환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주식의 비중을 더 늘려도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시장 전체가 상승 추세로 돌아섬에 따라서 이제 네. 편입 지중이 조금 중요해 보이는 시점이 왔는데요. 예전에 타라 시스템도 장 추세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서 조금 줄여놨던 비중을 21선, 121선을 기준 이 위에 자리함에 따라서 이제 편입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이 투자자분들도 이렇게 지수 변동에 따라서 조금 소극적이어야 하는지 적극적이어야 하는지 이제 편입 비중을 늘려야 하는지 판단을 하셔서 저희 타라 시스템과 함께 좋은 종목 함께 발굴해 내가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서 앞으로 지수 상승을 기대해 보면서 한번 이슈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반가운 소식이네요. 코스피가 상승 전환으로 가면서 주식 편입 비중도 지금 늘리고 있다. 타라 시스템도 여기에 대한 또 적절한 반응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한 이슈가 있는데요. 이제 뭐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좀 좋아지면서 화장품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뭐 화장품주도 그렇고 면세점주도 그렇고 중국과 관계가 좋아지면 이런 것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잘 될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전문가님이 좀 분석해 주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 1단계 미중 무역 합의안 서명 소식 등에 이제 미국 소비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주는 날이었습니다. 이 미중 무역 협상 진전에 따라서 이제 중국 내 산업 환경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날 합의로 인해서 글로벌 주요 증시가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도 보여주는데요.
또한 이 한국 경제계가 이 중국 대사에게 한국과 중국의 경제관계를 사드 사태 이전으로 되돌리자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사는 시진핑 주석이 내년 상반기에 한국 방문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라고 화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사드 사태 이후 얼어붙은 한중 관계가 정상화될 수가 있을지 주목이 되는 시점입니다.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왕이 외교부장이 방문을 했을 때 한번 강한 상승을 보여준 이 화장품 테마가 당일에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 왕이 부장이 떠나고 난 뒤에 급락을 보여줬었던 이 화장품주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미중 무역 협상이 잘 타결되어서 그에 대한 수혜를 저희 시장 전체가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협상의 진전으로 이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과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이 반응을 해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타라 시스템도 이 장중에 이 화장품 테마 종목과 이 반도체 테마 종목을 대다수로 거래를 하고 타라 시스템과 이제 편입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타라 시스템과 함께 이 테마 안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강한지 첫 매직 양봉이 어떤 종목에서 나왔는지 함께 찾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지금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급등을 했죠. 그러면서 또 특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화장품주가 좀 급등을 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또 특별히 대장주 오르는 종목이 있을 건데 이 타라 시스템이 콕 집어서 지금 보고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같이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아싸인싸에 대해서 김종현 전문가님의 의견을 짚어봤고요. 이어서 또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타라 시스템이 뽑은 핫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펴볼게요. 네, 시황센터입니다. 과연 인공지능은 오늘장에서 어떠한 종목을 좀 더 집중해서 살펴봤을까요? 오늘 그 힌트를 얻어볼 수 있는 시간, 타라시스템 핫 종목에서 10가지를 엄선해서 골라왔습니다. 10위부터 살펴보시겠는데요. 10위는 다름 아닌 G3BNT가 차지한 모습입니다.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 그리고 컨설팅 업체인데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쭉 들어오는 모습이 계속해서 포착이 됐습니다. 오늘장 결국 52주 신고가까지 기록을 했는데요. 11월 들어 쭉 올라오더니 안정적인 우상향 흐름까지 패턴 보이고 있습니다. 지트리비엔티 오늘장 같은 경우는 0.15%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고요. 32,950원으로 소폭의 양봉 그려냈습니다. 자, 이어서 9위로 넘어갑니다. 9위는 MCNEX가 차지했네요. 5G의 본격적인 확장 시대에 다가오게 되면서 관련주 움직임 계속해서 챙겨가고 계시죠. 이 MCNEX도요, 최근 들어서 굉장히 눈에 많이 띄는 종목이기도 한데 카메라 모듈 개발 업체입니다. 수요일장에서 외국인의 대량 순매수가 들어오더니 특히 외국인이 최근 16거래일 연속 순매수 행진까지 보이고 있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도 0.42% 소폭 오르면서요. 35,750원 올라왔습니다. 장 후반에 36,000원 넘어내는 모습도 포착이 되네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갑니다. 8위인데요. 8위는 테크윙입니다. 반도체 장비 관련주로 좀 생각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긴 조정을 끝내고 오름폭을 기록했습니다. 기관에서요. 3일 연속 순 매수의 움직임이 포착이 돼서 오늘장 테크윙 5.73%까지 강세를 짱짱하게 가져갔습니다. 오늘 종가 12,000원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이 됐네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갑니다. 다음 종목은 테스, 7위에 오른 테스를 좀 보시겠습니다. 역시 반도체 장비 관련주로서 이 테스의 움직임 좀 살펴보실 텐데요. 역시 외국인이 4일 연속 순매수세 횡렬 가져가고 있습니다. 전날에는 기관의 대량 순매수까지 합쳐졌었는데요. 오늘장 이렇게 됐기 때문일까요? 기관과 외국인의 메이저 수급이 좀 포착이 되게 되면서 52주 신고가까지 경신했던 오늘장이었습니다. 24,150원 부근까지 터치한 모습 확인이 됐고 오늘 7% 가까운 강세 움직임 계속해서 크게 그려갔습니다. 23,800원으로 오늘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6위네요. KC 그린 홀딩스에 대해서 증권사의 투자 리포트가 공개가 됐는데 이 KC 그린 홀딩스에 대한 리포트는 3년 만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내용일지 살펴보시면요. 환경업종 내 가장 저평가된 기업이다. 이러한 또 분석이 나왔다라고 해요. 특히 자회사인 KC 코트레를 한번 주목해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세먼지 관련한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KC 그린 홀딩스 저평가 매력이 높은 그런 기업으로 분석이 되면서 오늘장 오름폭 계속해서
가져갔습니다. 10%대 가까운 움직임 그려내면서요. 5,030원까지 오른 KC 그린홀딩스 확인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10위에서 6위를 살펴보셨는데요. 과연 5위에서 1위는 어떤 종목이 차지를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5위는요. 보시다시피 하이샘입니다. 반도체 후공정 전문 업체인데요.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을 쭉 봤을 때 오늘장에서 그 거래량 최고치를 좀 경신을 하게 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 또한 몰리게 됐습니다. 또 전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대량 매수세도 들어온 종목이기도 한데요. 하이샘 이 같은 거래량도 함께 폭발해 주면서 오늘장 11% 가까운 강세 움직임이 보였고 짱짱한 플러스권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그려내는 오늘장의 차트입니다. 6,000원 선을 추격해 가는 5,970원에 오늘장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5위 살펴보셨고 이어서 4위 넘어갈 텐데요. 4위도 역시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종목입니다. 에스텍파마 좀 보시죠. 코스닥 상장사 에스텍파마가 보유 중인 비보존. 이 비보존의 지분 가치가 상승하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오름세 흐름 가지고 있는데요. 비보존은 KOTC 시장의 대장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미국 임상 3상 결과 발표가 연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러한 이슈도 함께 가져가고 있죠. 더군다나 이 비보존 같은 경우는 시총 2조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대여인데 비보존의 상장을 재추진하겠다라는 이슈까지 함께 있고 게다가 오늘장에서 미중 무역협상 합의 소식까지 전해지게 되면서 강세가 번쩍였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쯤으로 해서요. 에스텍파마가 급등의 양상을 좀 펼치더니 오늘 종가는 13.54% 오른 1,950원 오르면서 16,350원까지 양봉을 끌어냈습니다. 에스텍파마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이제부터는 3위, 2위, 1위 살펴봅니다. 3위부터 보시겠습니다. 로고스바이오인데요. 생명공학 장비 그리고 소모품 제조업체입니다. 오늘 로고스바이오가요. 상한가를 또 치솟았습니다. 로고스바이오 등 공동 연구팀이 체외 3차원 세포 배양 기술을 개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기술을 통해서 동물 실험에 있어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고요. 약물이나 치료법의 유효 검증성 역시 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라고 합니다. 로고스바이오의 이 같은 호재가 들리게 되면서요. 오후장 들어서 급등 모습이 좀 포착이 되면서 17,000원 선을 넘어가는 움직임도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종가는 15% 가깝게 차지하면서요. 15,300원까지 오늘장 올라왔습니다. 자, 3위는 로고스바이오가 차지했고요. 이어서 2위 살펴보시겠는데요. 에스폴리텍 살펴보시죠.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부품 제조업체입니다. 오늘 거래량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리기도 한 종목인데요. 자, 4개 분기 연속 실적이 굉장히 탄탄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적 부자 종목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늘장에서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지금 오늘장의 차트 보시다시피 장 시작한 이후에 꾸준하게 상승세를 그려가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네요. 에스폴리텍, 자, 15% 가까운 상승세 보이게 되면서요. 5,090원까지 올라오면서 오늘장 마감이 됐습니다. 자, 2위는 에스폴리텍이었고 1위는 다름 아닌 한국 화장품이 차지했습니다. 자,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소식에 따라서 중국 소비 관련주죠. 이 화장품주가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 방금 전에 인사 소식에서도 살펴보셨는데요. 대체로 그동안 중국 정부의 한할령 또 미중 무역 갈등의 여파로 하락폭이 컸었던 중소형주들 오늘 들어서야 좀 강세가 끝끝내 좀 많이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한국 화장품의 경우는요. 지난 한 해 동안 좀 37.86%를 하락했는데 올해 들어서는 9월 이후에 좀 반등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기도 했었죠. 자, 그런데 이번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합의, 물론 스몰 딜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걷어내주는, 불식시켜주는 것으로 보이게 되면서 화장품주 강세 일어났고 중소형주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한국 화장품 오늘장 16.70%라는 튼튼한 강세를 계속해서 이어갔던 오늘장이었습니다. 1,560원 오르면서요. 1,900원까지 만원 선을 돌파한 오늘장도 1위로 확인해 볼 종목 한국 화장품이었습니다. 오늘장 타라 시스템 핫 종목 살펴보셨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핫한 종목들이 많아서요. 어떤 종목들을 살펴봐야 될지 궁금한데요. 일단 눈에 띄었던 건 비보존에 대해서 이야기 참 많이 들으셨죠. 비보존 지분 가치가 상승하면서 에스텍파마가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역시 아싸인사에서 다뤘던 화장품주 중에서도 한국 화장품이 또 대망의 1위를 차지했네요. 그리고 하이샘도 거래량을 최고치로 보이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 종목들 중에서 맨 처음 살펴볼 종목은 어떤 건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김종혁 전문가님, 네? 첫 번째 볼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MCNEX라는 종목입니다. 네.
네, MC넥스는 저희 지난주에 저희 타라 시스템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상대 강도와 가장 강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카메라 모듈 테마에 있는 종목입니다. 카메라 모듈 테마가 일주일 동안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왜 일주일째 이렇게 카메라 모듈 테마가 이렇게 강세를 보였나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스마트폰을 보시면 요즘 이 스마트폰 나올 때 카메라가 3대 이상씩 달리게 되는데요. 이 카메라 개수로 경쟁하나 싶을 정도로 카메라가 더 많이 계속적으로 많이 달리게 됩니다. 자동차에는 이 후방 카메라에 이어서 전방에 좌우에 이렇게 달리게 되는데요. 앞으로 이 자율주행차에는 더 많은 카메라가 달리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투자자 입장에서 조금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카메라 모듈 테마가 어떻게 수혜를 보는지 이 자동차 한 대가 팔릴 때 스마트폰 한 대 팔릴 때 이 카메라 모듈은 더 많이 팔린다라는 생각에서 봤을 때 이 카메라 모듈 테마가 수혜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캐치를 하고 한번 접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이슈를 확인했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 카메라 모듈 테마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저희 타라 시스템에서는 이 첫 양봉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한번 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MC넥스 21선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서 이 상승 추세 꾸준히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이 타라 시스템에서 진입한 시점, 신고가 부근에서 나온 이 거래량과 함께 등장을 한 이 첫 번째 양봉에서 저희 타라 시스템이 집중을 하고 지켜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신고가 부근에서 나온 첫 양봉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신고가에서 나온 부분에서 나온 이 양봉은 이 앞전에 고점이 없어서 매물대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탄력적으로 더 고점을 높여가면서 상승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한 가지 장점이고요. 이 두 번째로는 듀얼 모멘텀적인 부분, 이 절대 강도와 상대 강도, 항상 저희 타라 시스템에서 말씀드리는 듀얼 모멘텀적인 부분에서 절대 강자, 이 끝판왕이라고 보실 수 있고, 이 제일 강하다라고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MC넥스 보시면 이 신고가 돌파 이후에 이 거래량을 죽여놓는 듯한 모습, 저점, 고점을 높여가면서 3일간의 휴식 이후에 분출 꾸준히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데요. 당일 이 밑꼬리 부분을 이제 나오면서 고점에 대한 매물이 나오나 싶었지만 다시 양봉으로 전환하면서 강한 모습 이어나가고 당일 휴식을 취했다라고 볼 수 있는 캔들이 나왔으니까요. 추가적인 상승으로 갈 수 있는지 한번 기대가 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역시 카메라 모듈 테마에서 이렇게 강한 종목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어떠한 특징적으로 첫 양봉에 집중을 하자라는 생각에서 한번 MC넥스 당일 특징주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카메라 모듈 관련주 강세를 보였는데 그중에서도 타라 시스템이 집중한 게 바로 MC넥스란 말이죠. 이 자율주행차에 있어서 카메라가 참 여러 개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관련주들이 많은 분들이 집중하고 계신데요. 자, 오늘 첫 양봉에 또 주목을 하면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기대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볼 종목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 고르셨나요? 다음은 G3BNT라는 종목입니다. G3BNT는 제가 알기로는 4일 정도 오르다가 오늘 십자가가 0.15% 살짝 올랐다고 하는데 앞으로 오를 수 있을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 G3BNT는 좀 개별적인 이슈로 움직인 종목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2020에서 이제 파트너 미팅을 진행한다는 소식에 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 G3BNT의 파이프라인, 이 대부분이 후기 임상 단계에 있어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도 합니다.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마저 드리겠는데요. 앞서서 이 121선을 돌파를 하는 첫 양봉이 등장을 하고 역시 매집, 분출, 청산을 이어서 보여준 이후 상승 추세에서 조금 기간 조정을 한 달여간 받는 모습입니다. 이 거래량이 쭉 죽어서 계속 기간 조정을 받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기간 조정을 받다가 한번 첫 번째 눌림목 구간에서 나온 이 첫 번째 양봉에서 저희 타라 시스템이 포착을 하고 편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후에 말씀드렸던 이 휴식 이후 분출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당일 이렇게 다시 한번 휴식으로 한번 고점에 대한 매물들을 방어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추가적인 분출로 이어나갈 수 있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눌림목에서 나온 이 첫 번째 양봉 같은 경우에는 이 추가적인 분출이 나왔을 때 앞전 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는 이
분출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양봉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지트리비엔트 같은 경우에서 보시면 이 거래량에 대해서 휴식을 할 때 이 거래량에 대해서 조금 포인트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 휴식을 할 때 한 첫 번째 중요한 점은 이 거래량을 죽여놓는 듯한 모습으로 수렴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거래량을 죽여놓는 듯한 이격을 줄이는 모습으로 더 추가적인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보여줄 수 있었고요.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 저점과 고점을 높여놓는 듯한 모습의 휴식으로 이렇게 조금 더 추가적인 분출에 대한 예상을 해볼 수 있었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러한 부분, 이 거래량이 죽었던 부분, 이 고점, 저점을 높여놓는 듯한 휴식에 대한 부분을 잘 보여준 종목이 아닌가 싶어서 지트리비엔티 당일 특징주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살펴본 종목은 G3BNT였는데요. 자, 기간 조정 이후에 첫 번째 눌림목에서 또 첫 양봉이 나온 거는 전고점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타란 시스템의 분석 기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볼 종목은요. 제가 좀 질문을 할게요. 오늘 시장의 흐름을 아주 잘 탄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테크잉이었는데요. 오늘 5% 이상 상승을 했고 꾸준히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자, 이 종목 계속 오를 수 있을까요? 네, 테크잉은 일단 반도체 검사 장비 테마에 있는 종목인데요. 네. 이 반도체 후공정 라인에서 사용되는 자동화 설비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슈퍼사이클, 이 삼성전자의 투자 소식과 이 내년 중반기에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에 삼성전자가 급등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전일에 급등 출발을 했을 때에 이런 부분을 또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부분이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이 삼성전자 이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관련 대장주가 올라갔을 때 이 반도체 관련해서 테마에서 이제 관심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한번 캐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반도체 관련해서 장비주나 또는 이 소재 장비주들 이렇게 순환매가 돌 것이라는 예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 이제 어떤 종목을 고를 것이냐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테크윙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하락 추세를 계속 이어가던 이제 테크윙이 이 121선을 한번 들어와주는 모습을 한번 보여줬었는데요. 이날 121선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에서는 거래량이 많지 않습니다. 이후에 그래서 어떠한 이후에 다시 한번의 조정을 받게 되는데요. 이후 다시 등장한 이 거래량을 동반한 첫 번째 양봉으로 변곡점에서 나온 이 첫 번째 양봉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변곡점에서 나온 첫 번째 양봉이 왜 중요하느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변곡점에서 나온 이 첫 번째 양봉은 이 앞으로 이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부분에서의 첫 번째 양봉이다. 이 상승 추세로 전환돼서 이제 오를 일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잘 보여주는 신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거래량을 같이 동반을 해서 나온 첫 번째 양봉으로 이제 상승에 대한 출발점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당일 역시 분출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강세를 보여주면서 고점을 높여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이제 분출 이후에 이제 청산이 예측이 되는데요. 반도체 업황 개선 관련해서 추가적인 또 다른 분출이 또 예상이 되는 종목이니까 이 앞으로의 이 테크윙의 행보 타라 시스템과 함께 지켜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테크윙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테크윙, 반도체 검사 장비 테마 중에서도 상대 강도가 강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거래량을 동반한 양봉으로 앞으로의 상승세가 기대된다고 하니까요. 이 종목 주의 깊게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잘 간 종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테스인데요. 이 테스도 오늘 6% 이상 올라갔어요. 이 종목도 거래량을 동반한 강한 상승세가 예상이 되시나요? 네, 이 테스 일단 저희 타라 시스템에서는 이 반도체 소재 장비 테마에 들어가 있는 종목입니다. 네. 이 전공정 장비를 이제 제조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전에 말씀드렸던 이 테크윈과 관련해서 반도체 사이클이 돈다고 순환매가 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반도체 테마에서 검사 장비만 편입하기는 조금 아쉽다. 다른 것도 조금 다른 테마의 부분에서도 조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테스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스 한번 바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테스 앞전에 이렇게 상승 추세를 보여주다가 21선 한번 이탈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이 이탈하는 모습에서 저점을 한번 깬 상태로 한번 첫 매집 양봉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저점을 이탈하는 상태로 들어온 첫 매집 양봉이기 때문에 휴식 이후에 다시 21선을 무너뜨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다시 기간 조정을 받은 이후 이제 이격에 대한 조금 조정을 받은 이후에 쌍바닥을 그린 형태로 눌림목 첫 매집 양봉이 등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눌린
눌림목 이 첫 매집 양봉이 등장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G3BNT와 같은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G3BNT처럼 이 눌림목 형태가 눌림목 구간에서 첫 매집 양봉이 나왔으니까 추가적인 앞전의 고점을 돌파할 수 있다라는 신호가 나왔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당일 이렇게 분출을 통해서 앞전 고점을 돌파해놓는 신고가 영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신고가 영역에 들어온 종목은 어떻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이 MCNEX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앞전의 고점에 매물대가 없으니까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다. 이후에 또 절대강도 상대강도 면에서 이 끝판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 테스도 그만큼 강한 종목이니까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테스 당일 특징주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G3BNT랑 비교해서 분석을 해주시니까 더 이해가 잘 갔는데요. 자, 테스도 이런 비슷한 형태로 시세 분출로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1위로 지금 기록됐던 한국 화장품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저희가 화장품주 강세를 보인다고 했을 때 타라 시스템이 주목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도 가장 주목하는 종목이 어떤 건지 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한국 화장품을 뽑은 이유는 타라 시스템이 뽑았기 때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타라 시스템이 당일 화장품 테마주가 되게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미중 이제 경제관계, 한국과 중국의 이 경제관계, 사드 이전으로 되돌리자는 제안을 했다라고도 아까 아싸 인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당일 무역 협상 진전 소식이 나와주면서 화장품 테마가 강세를 보여주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무역 협상이 진전이 되었다면 이 중국 소비재, 이 화장품 테마를 조금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에도 저희 화장품 테마가 강한 모습을 보여줬을 때 한번 한국 화장품 이 저희 타라 시스템에서 한번 언급을 드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한국 화장품은 그중에 앞전 이 화장품 테마가 상대 강도가 가장 강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앞전에서도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준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화장품 관련 테마의 순환매가 돌면은 이 종목을 확인하시면 좋겠다는 부분을 이 상대 강도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한번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앞전에 이 왕이 외교부장이 이제 한국을 방문을 했을 때 한국 화장품이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매집, 분출, 청산 사이클이 나오게 되었고 5일선 이탈을 하는 모습에서 21선까지 수렴하는 모습. 이후에 당일 이렇게 이제 무역 협상이 이제 잘 진전이 되면서 당일 이렇게 더 많은 거래량으로 상승을 하고 이렇게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상대 강도적인 부분에서 한국 화장품 제조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 한국 화장품 제조, 앞전에 왕이 외교부장이 역시 장문을 했을 때 급등 출발을 했음에도 불구를 하고 이 한국 화장품은 이렇게 매집, 분출, 청산 사이클이 나와줬는데 이 한국 화장품 제조는 매집 이후에 바로 이렇게 저점을 낮추면서 이렇게 5일선 이탈을 하게 되고 21선 수급선까지 이탈하는 모습, 약한 모습 보여줍니다. 당일에도 역시 같이 이렇게 올라와주는 모습이었지만 고점에서의 매물들을 방어해내지 못하고 꼬리들을 형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거를 분봉으로, 5분봉으로 좀 자세히 보시면 이 한국 화장품 제조는 5분봉에서 이 추세선을 무너뜨리는 모습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한국 화장품은 이 추세선에서의 또한 방어를 해주는 듯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당일 이 한국 화장품과 한국 화장품 제조를 당일 이 단타 관점에서 봤을 때는 둘이 같이 병행을 해서 더 좋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전략은 굉장히 좋은 전략이지만 이 오버나잇으로 연결을 했을 때 앞전에 이 왕이 외교부장 이 소식이 들렸을 때 보처럼 이렇게 또 강한 모습을 보인 종목만을 오버나잇으로 편입을 해야 된다는 점을 잘 보여준 한국 화장품이 아닐까 싶어서 당일 한번 특징주로 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자, 화장품 테마주 안에서도 상대 강도가 강한 또 타라 시스템이 뽑은 한국 화장품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을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을 뒤흔들었던 뉴스와 또 타라 시스템이 뽑은 핫 종목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이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바로 그 시간이죠. 스탁 세일즈로 돌아오겠습니다.
머니W가 심혈을 기울여 기획하고 제작한 스탁세일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요,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 주가 추이 분석해 볼 수 있는 타라 시스템과 함께하는 우리 김종혁 전문가 나와 주셨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 기계이지만 아주 완벽한 기계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지혜를 좀 빌릴 수 있는 오늘 금요일 방송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저와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시죠. 자, 저희는요, 월화수목 보통 종목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 상담 저희 쪽으로 전화나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선물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어제 전화와 문자 주셨던 분들 중에서는 어떤 분께서 당첨이 되셨는지 저희가 추첨을 진행했는데요.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네, 축하드립니다. 끝자리 번호 6688님이시네요.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머니W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방송 이용권과 함께 타라 시스템 2주간의 이용권까지 함께 드릴게요. 자, 오늘 김종혁 전문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에 나오셨을 때 가져온 종목은 일주일 동안 어떤 움직임 보였을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지난주 추천 종목 수익률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아, 맞습니다. 우리 김종혁 전문가 아모텍 가지고 와주셨죠. 이 아모텍이 6.52% 일주일 새 뛰어오른 모습이 확인이 됐네요. 12월 13일 고가 기준 터치한 모습 아모텍 확인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에서는 과연 어떠한 종목을 조금 더 가지고 오시게 된 건지 확인하고 싶으시지 않으신가요? 저와 함께 이동해보러 가보시죠. 네, 김종혁 전문가의 베스트 포트폴리오 함께 확인하고 넘어가시겠습니다. 아, 지금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먼저 1위는 스페코가 차지한 모습입니다. 12월 2일에 편입을 해서요. 최고가 4,320원 터치하면서 수익률 38% 짱짱하게 챙겨가고 계십니다. 2위는 스튜디오 드래곤인데요. 21%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오늘 방금 전에 공개된 아모텍 같은 경우가 6.52%의 수익률 챙겨가고 있네요. 자, 김종혁 전문가의 베스트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는데요.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은 또 베스트 포트폴리오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게 할 종목일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자동매매 타라 시스템과 함께하는 김종혁 전문가, 오늘 또 심혈을 기울여서 가지고 오신 종목은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이제 너무 쉽게 맞추셔서요. 제가 힌트를 어렵게 준비하려고 했지만 제가 또 높아지면 여러 가지 꼼꼼하게 잊어버릴까 봐 손에 적어왔습니다. 이 다섯 글자인데요. 먼저 반도체 제조용 석영 제품, 그리고 여기 디스플레이라고 적혀져 있죠.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에 쓰이는 이 세라믹 제품과 관련해서 전문 업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장에서요, 10%대 급등이 또 나타났던 종목이기도 했는데 이 삼성전자에서 설비를 투자하게 되면은 이 종목이 또 수혜를 얻겠다라는 증권과의 리포트도 있었고요. 또 저기야, 세게 힌트를 또 드릴게요. 쿼츠 소재 사업부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글자가 영어이니까요. 이 부분까지 제가 오늘 힌트 정말 적어서까지 여러분 많이 드렸거든요. 한번 맞춰보세요. 그리고 이 종목 왜 가지고 오셨는지, 어떠한 매력 포인트 있는지 김종혁 전문가와 함께 이 스탁세일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머니W 채널 고정!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이지인가 김종혁 전문가님과 타라 시스템이 갖고 온 종목은요. 바로 원익 QNC입니다. 자, 반도체 주가요. 지금 이틀 동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러 반도체 중에서도 원익 QNC를 콕 집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저희 테라 시스템에서는 오늘 반도체 이제 장비 테마 그리고 화장품 테마 상위로 자리를 한 모습이었습니다. 그중에 오늘 가지고 나온 이 워닝 Q&C는 이 저희 테라 시스템에서 반도체 소재 테마에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당일 이 반도체 관련 테마에 순환매가 돌면서 테마 강도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테라 시스템이 그 부분을 조금 포착을 하고 이 종목을 포착을 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한다면 이제 당일 이제 상승률만이 아니라 종목 이제 어떤 테마의 순환매가 집중이 되어 있는가를 확인한 이후에 이 듀얼 모멘텀 부분, 21선 수급선 바탕으로 절대 강도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상승률적인 부분 상대 강도를 확인을 해서 가장 강했던 종목을 선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테마 내에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은 그만큼 테마 내에서 더 강한 모습을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준 좋은 신호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에 이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같이 나와주는 모양으로 이제 동반해서 상승을 하는 모습에 이제 첫 번째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매집 양봉 상승으로 가는 첫 번째 신호가 나오게 되었고 강한 모습을 이어나갈 수 있는 꼬리 안의 움직임 한번 지켜봐야 할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뭐 화장품주도 그렇지만 반도체주도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도 듀얼 모멘텀 인공지능 테라 시스템이 뽑은 상대 강도와 절대 강도도 만족시키고 거기 거래량까지 동반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워닝 Q&C다. 그래서 갖고 오셨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만큼 여러 가지를 각도에서 보고 분석해서 갖고 온 종목이기 때문에 꼼꼼히 지켜봐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올해 반도체 업황이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내년에는 좀 좋아질 거다 이런 예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워닝 Q&C도 이제 실적도 뒷받침돼야 될 텐데 내년에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시나요? 네, 뭐 반도체 업황은 지난해부터 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에 따른 매출 이 감소로 실적이 좀 급감세를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네. 하지만 오는 이 2020년 중반께는 반도체 업황이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틀째 반도체 테마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삼성전자가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에 8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소식도 조금 눈에 띄었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시안 공장의 전체 생산 규모를 고려하면 현존 이제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삼성전자는 글로벌 랜드 시장 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합니다. 이 같은 소식들이 반도체 테마의 주가 상승에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또 중국에서도 이 반도체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반도체 소재 장비를 수출하는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 반도체 소재 장비 테마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전일부터 이 시장에서도 반도체 테마가 주목을 받으면서 앞으로 이 반도체에 대한 성장성 부분에 이 수혜를 테마가 받게 된다면 이 반도체 소재 검사 장비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강세를 조금 보일 것 같습니다. 해서 이렇게 강한 모습 당일에도 이 상대 강도와 절대 강도면 이 거래량 부분에서 충족했던 이 워닝 Q&C니만큼 더 강하게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으로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오, 2020년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으로 인해서 워닝 Q&C의 실적도 탄탄히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심상치가 않아요. 뭐가요? 바로 워닝 Q&C의 차트가 심상치 않은데요. 계속 상승세를 보이다가 오늘 빵 터졌습니다. 바로 10% 이상 상승을 했는데 그럼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 매수를 한다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요. 계속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갖고 오신 것 같은데 좀 자세히 분석해 주시죠. 네,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이 테마의 순환매와 듀얼 모멘텀적인 부분, 이슈적인 부분, 그다음에 의미 있는 거래량적인 부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번에는 조금 시세의 원리, 앞서서 특징주 때도 말씀드렸던 이 첫 매집 양봉과 그 이후에 조금 시세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시세의 원리는 이 상승하는 주식은 주가의 움직임이 매집, 분출, 청산 이 사이클을 가진다는 건데요. 여기에서 이 주가 상승이 시작되는 이 첫 번째 양봉, 이 매집 양봉의 출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매집 양봉은 주가가 그날을 기점으로 오르기 시작한다는 출발 신호이기 때문인데요. 굉장히 기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등장한 첫 매집 양봉입니다. 따라서 의미 있는 이 첫 양봉을 찾아내는 게 이 모멘텀이 살아있는 주식을 발굴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첫 양봉 출현 이후의 주가는 이제 바로 시세 분출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보통은 휴식기 또는 수렴 과정을 거친 이후에 본격적인 시세 분출이 이루어지고 합니다.
역시 아까 특징주 때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이 휴식기, 이 거래량을 죽여놓는 듯한 모습, 이 고점 저점을 높여놓고 가는 듯한 모습의 휴식기를 거친 이후에 주가가 상승을 한다면 조금 더 탄력적인 상승으로 이어나갈 수 있다는 부분이 되면서 본격적인 이제 분출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제 매도 물량이 조금 이익 실현 이제 욕구가 조금 생기면서 본격적인 이익 실현 매물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의 고점 청산 시기를 맞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상승하는 주가는 이제 매집, 휴식, 분출, 청산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 이 시세의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원익 QNC 같은 경우에서도 이 시세의 원리에 의해서 상승 추세로 전환 이후에 수렴 과정을 거치고 이 눌림목에서 나온 매집 단계에 있는 의미 있는 매집 양봉이 출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월요일에 바로 급등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이 거래량이 당일 이 휴식기에는 거래량을 이제 거래량이 조금 죽어주면서 당일 종가를 지켜주는 모습이나 고점을 높여가면서 쉬어준다면 좋은 저점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으니까요. 한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타라 시스템에서 이슈와 거래량, 듀얼 모멘텀적인 부분, 이 첫 매집 양봉이 나온 부분까지 모든 조건을 충족시켰던 원익 QNC는 이제 같이 한번 저희 상승하는 것 같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풍선도 누르고 확 놓으면은 올라가잖아요. 그것처럼 눌림목 이후에 기대 있는 그 거래량 있는 그런 첫 양봉을 포착했기 때문에 앞으로 쭉 상승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원익 QNC 지금 잡아야겠죠? 저희가 자세하게 투자 포인트 정리해서요.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정리 들어갑니다. 네, 타라 시스템과 함께하는 김종혁 전문가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은 다름 아닌 원익 QNC였습니다. 여러분 힌트가 조금 어려웠나요? 제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다음 기회도 맞히면 되죠. 하지만 투자 포인트는 놓치면 안 되니까요. 저와 함께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시죠. 함께 판넬 보실까요? 제가 오늘은 빨간 펜을 놓고 와가지고요, 여러분. 그래도 제가 이렇게 열심히 꼼꼼하게 집어드릴게요. 이 타라 시스템, 듀얼 모멘텀과 거래량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소재, 복합적인 소재이 있어서의 이 여러 가지 거래량도 터져주면서 그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2020년에는요 반도체 업황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지금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인사 뉴스에서도 많이 짚어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관련주인 원익 QNC에 있어서도 수혜가 예상된다 이렇게 바라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를 한번 봤는데 현재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눌림목 이후에 신고가 부근에서 첫 의미 있는 유의미한 양봉 매집 양봉이 나와줬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김종호 전문가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질문을 해봐도 될까요? 네. 네, 좋습니다. 사실요, 지주회사라고 할 수 있는 원익홀딩스의 그 강도가 좀 더 높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좀 주가 추이도 더 고점? 더 잘 가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익 QNC를 좀 더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원익홀딩스도 당일 상대 강도도 강했고 역시 매집 양봉이 출현한 것은 사실인데요. 네. 예, 하지만 이 거래량 부분으로 봤을 때 그 거래대금이 조금 매집 양봉이라고 하기에는 만족할 만한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 거래량 조건에도 만족한 원익 QNC를 더 강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주회사인 원익홀딩스만큼 그리고 그 이상으로 가격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가격 전략이겠죠? 가격 전략 지금 바로 정리해 주시죠, 전문가님. 네, 저희 일단 매수가부터 당일 이 종가 부근 15,000원 부분 매수가로 조금 드리고 대응을 해보겠고요. 목표가는 18,000원 부근으로 좀 짧게 드리면서 대응을 해보겠고 손절가는 역시 5일선 생명선 이탈하는 부분 손절가 13,500원 드리면서 한번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네,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정리 들어갈게요. 네, 어떻게 접근할까요? 여러분, 다시 판넬로 준비했습니다. 매수가는 15,000원 부근이고요. 목표가는 타이트하게 18,000원, 그리고 손절라인은 생명선 이탈하는 13,500원이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도체 업황의 기대감 속에 상승할 수 있는 원익 QNC 지켜봐 주시고요. 자, 마지막 찬스로 화면을 통해 정리해 드릴게요.
네, 타라 시스템과 김종현 전문가님이 뽑으신 여러 핫한 종목과 스탁세이즈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더 빛나는 종목 가지고 돌아올 테니까요. 기대해 주세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